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인 위원장에게 당의 혁신을 위해 논개처럼 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충남도청을 찾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김 지사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등 당의 위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면서 당이 어려울 때 당대표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안에 소극적인 당을 꼬집으면서 당이 자꾸 시간을 끈다면 인 위원장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라고 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논개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죠. 끌어안아가지고 자기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최후의 물은 결단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험지 출마 질문에 원희룡,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 좋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혁신위는 오후에는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를 초청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 혁신에 대해 강연을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범야권 인사까지 포함하는 슈퍼 빅텐트를 위해 양 대표에게 구애하고 있는데요. 양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한국의 희망이나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혁신위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만난 바 있어서 양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여야 대치로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30일 본회의를 두고도 여야 입장차가 크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본회의가 없는데도 여야는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의사일정 논의 결과 해석을 두고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30일과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이틀간 본회의 개회는 예산안 처리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법 등 정치 공세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는 당부의 말일 뿐 본회의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미 합의된 약속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약속한 대로 오는 30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고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이날 소위 쌍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